어제 금요일입니다. 여기 한강진영 2번 출구 한남대학에서 최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고, 그리고 사회단체 원로들 함세웅 신부님 비롯해서 이보영 선생님, 그 다음 장영달 전 의원님, 그리고 조성호 대표님, 그리고 민국주 위원장님, 이런 기타 등등 원로, 사회 원로분들이 오셔서 함께 최수근 해병 1주기 순직 관련된 추모 선포식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노래를 좀 꺼주시죠. 아무도 없어요? 예. 노래 좀 꺼주시죠. 이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19일까지 최수근 해병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고, 19일날 보신각 앞에서 비가 와도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우는 날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래서 최수근 해병 1년을 맞이하며 한 주간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자중하며, 그리고 그 젊은 친구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간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송 지하 참사의 그 영령들도 함께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15일이 바로 그분들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고, 무려 24분이 그렇게 또 허무하게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했던 이 대한민국.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어나가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질 건지 정말 치가 떨리고 뼈가 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오송 참사 책임자범 김영환을 탄핵하라. 기승전결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뻔뻔한 놈, 비겁한 놈, 임성근도 그 뒤에 주범은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를 구속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안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 시간 우리 정현희 통기타 가수의 여는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호하지 마시고 박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서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속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에 새기어 친구들아 군대 가라. 편지 해달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나이는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고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정말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굳어진다 마음까지 높은 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음을 울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터지며 이등병의 경기 한자 우리 접어 보내요 이제 다시 모르겠어요 시작한다 젊은 날에 제가 하면은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체죽은 상병 생각하면서 불렀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용화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간다 그러네요. 고래사냥 불러드리겠습니다. 꿈 하나는 그 날에 예쁜 고래 한 마리
바람처럼 스치는 우리 잠으로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네 우리도 잃는다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정현희 가수를 위해서 여러분 따뜻한 박수,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준비되는 기간이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이거 너무 붕붕 울리네. 네, 이 시간은 오늘 최수근 해병 일주기 추모, 그 다음에 오송 참사 24분의 영혼과 그의 유가족,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목사 안병길입니다. 뭐 우리 땡복이 축복기도 하라는데, 축복기도는 저 사스 열병에 걸린 밑돼지 저거 감옥으로 보내는 게 축복이죠 뭐. 그래서 정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을 보호하는 거고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이부터 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저 잡놈들은 짐이죠, 짐. 짐도 저런 짐이 어딨어요. 근데 얘들의 근본 뿌리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 최상병 사건 그렇지만 또 중국 그 죽음도 그렇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죽음이고,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군대를 보낼 때는 국가에서, 군에서 우리 아들을 한 3년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무사히 보내달라고 우리가 군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낸 아들을 그렇게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해서 죽여놓고, 그 죽인 범인놈이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언론에 자기 얘기한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가 고발할 거라고. 도대체 이런 국민의 짐, 또 이놈들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으로 다 보냈잖아요. 지 새끼가 나라 고관을 다 파쳐먹다가 감옥 갔지. 또 한 여인은 또 설렁설렁 근해나 타다가 또 감옥 갔지. 이런 놈들한테 우리가 정권을 또 넘겨줘요? 우리 이 정신상태가 얼마나 행편없냐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정신 차리고 정말 하루속히 특히 민주당 여기 국회의원 분도 와 계신데 정말 얼마나 윤석열을 탄핵할 건덕지가 많아요. 하루속히 저 밑돼지를 빨리 탄핵해서 세 번째 당구 쓰리 쿠션이라고 세 번째 감옥으로 보내고 정말 우리 백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는 감옥으로! 감사합니다. 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시니까 말씀을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오셔서 또 먼 길 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십니다. 예, 지금은 또 우리가 오성을 또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청주 흥덕구에 흥덕구 출신 이번에 귀하게 당선되신 우리 이현희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오성 참사 관련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들고 계시는 LED 촛불 다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희 국회의원님 올라오실 때 따뜻한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흥덕의 이현희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7월 15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29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4월 16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앗아간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날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7월 15일 오송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왜 이토록 많은 국민의 생명이 잃는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진상을 제대로 규명도 안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전 7월 15일 절개된 제방이 무너지면서 18분 만에 8만 톤의 물이 오송 지하차도에 들이찼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출근하던 시민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14분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어이없는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년 전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만 진상이 규명될 수 있고 책임자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도지사와 시장을 맡고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버티면 잊혀진다, 뭉개면 사라진다 라는 자세로 아무런 진상규명도, 피해자 지원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이대로 그날의 진실이 묻혀지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민주당과 오송 유가족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지금 그대로 다시 기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억과 다짐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시 오송 참사 진상규명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TF가 구성돼서 다시 한번 오송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구호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오송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 안전은 우리의 진상규명 노력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주에서 먼 길 달려와 주셨습니다. 네, 꼭 국정조사 실시해서 모든 실체가 규명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회는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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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우리 그 안양 제가 지역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양 만안구 출신 우리 국회의원님, 우리 강덕구 의원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우리 저는 의원님, 의원님 다 광화문에 있다가 왔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촛불 행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광화문에서, 왜 이태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함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되돌아보면 이승만 정권을 해시킨 것도 거리에서 함께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80년 봄에 모든 걸 걸고 전두환 군부 세력과 싸운 것도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87년 6.29 항쟁의 주인공도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광화문 거리에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것도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공한 우리가 싸움도 있었고 실패한 싸움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그것은 진보의 그 길이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해병 일주기 맞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좀 같이 추모하는 추모주간입니다. 그제 녹음 파일 속에서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야말로 퍼즐의 99%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종호 사장은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건희 여사 집사 동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종호 사장의 로비가 작동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모든 걸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녹음 파일에 의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해병대 몇 개인데 지난번에 총선 때 여태까지 국민의힘을 찍다가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민주당 찍었고 당신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보수는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세력인데 그 안보와 평화를 무너뜨린 게 바로 윤석열 조건이다. 그래서 내 후배 최혜병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나는 윤석열 조건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28일 작년 우리 안진표 소장과 함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양평 공지구 자료랑 아주 뭐 흐름이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도저히 없는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안진표 소장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그리고 양평에 있는 체계관 위원장 포함해서 진상규명하고 현장 갖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위 그리고 특위 통해서 그야말로 실체의 한 97% 98%를 접근했습니다. 마지막 2, 3% 누가 왜 버튼을 눌렀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그리고 국정조사를 막을까요? 여기 제가 존경하는 최재형 목사님 와 계시지만은 비올백을 이제 만천하에 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배경이 양평 고속도로 이 얘기를 듣고 비올백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의무감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윤석열 정권은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 규명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총원인이 143만이 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거리에 나와서 싸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모으고 전달하는 겁니다. 20일 만에 143만이 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조건 심판 그리고 윤석열 조건 탄핵 동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민주당도 더 이상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모른 척 하지 마라 이런 나름대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조 의원님, 이 의원님 계시지만은 역사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소수의 몇 명이 만드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결국 역사를 만든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기득권을 갖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당원들을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겁니다. 왜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물꼬를 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조건 김건희 여사 탄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조건이 이 상황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서 저는 이체 양명주 판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리에서 이 더운 날 모두 그걸 걸고 결기를 갖고 싸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 왔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한다면 주저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대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정치 보는 맛 즐거우시죠? 전 국회의원들이 이런 야외 집회에서 야전에서 기꺼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위대합니까? 우리 강덕구 의원님과 함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 잠깐 일어나시고 여러분 그래도 오늘 비록 추모 기간이지만 세 분 국회의원들 적극 지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이세영 경주 시민연대 충북 본부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건설하고 있는 그 주역 중에 한 분이십니다. 충주지역 역사학자이고 우리 이창규 시민연대에 함께하는 우리 전홍식 박사님 나오셔서 외치는 소리 뜨겁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온 전홍식입니다.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폐악질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민적 고통과 불안은 그 도를 넘어선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법과 상식, 원칙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무지와 무능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세상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에겐 반성과 사과는 고소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오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충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으로 거론을 허슴하기에는 사법방 방해, 탄핵 남발, 이재명 살리기, 민주당은 망합니다. 라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하게 놀랍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추근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파란치한 망나니 세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단단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이거 임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크고 원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장마 무더위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충주지역 역사, 지역 역사학자로 꿋꿋하게 충주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도 민주당 국회의원 충주시장을 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충주에서 꿋꿋하게 이번에 이재영 민주시민연대 충북본부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계셔서 그들 여러분 따뜻한 우리 충주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네, 여러분들이 이분들 위해서 따뜻한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김 기자님 그 세팅해 주세요. 네. 이 시간은 언더그라운드인데 지하 5층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다가 지난주 저희 이세영민주 시민연대 토요집회 토요문화제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런 그 정치 집회에 처음 머리 올리시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갔습니다. 우리 지하 5층에서 건져 올린 우리 리한 가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때만 피우고 내일만 손이 미워오라는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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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바라고 언젠가 그 모든 일을
힘들 거라고 연어처럼 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승리하십시다. 마지막 곡은 제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릴게요. 온몸으로 산다는 게 온몸으로 사람이라는 것이다. 온몸으로 산다는 것 사랑으로 사는 삶이다. 온몸으로 산다는 것 내일부터 잘 살겠다는 게 아니다. 온몸으로 산다는 것 바로 지금을 사는 삶이다. 그건 깨어있는 삶이다. 다 던진다는 것이다. 두 발을 다 담근다는 것이다. 그건 구하는 삶이다. 아쉬움이 없는 것이다. 다 채워서 죄가 남지 않는다. 온몸으로 산다는 것 깨어있는 삶이다. 다 던진다는 것이다. 두 발을 다 담근다는 것이다. 그건 토하는 삶이다. 아쉬움이 없는 것이다. 네, 우리 무대 좀 같이 치워주시죠. 네, 무대 좀 같이 치워주세요. 네, 우리 리한 가수의 자작곡 온몸으로 산다는 것은 아마 어떤 분이 우리 리한 가수 또 이 세 번째 노래 쇼츠로 만들어서
또 여기저기 또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여수에서 오늘 이채영도 시민연대 토요 촛불문화제를 위해서 또 오송참사 최수근 해병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중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조계환 국회의원님 여러분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하고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켜낸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계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보다는 이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75년 전 이승만 대통령은 강대국의 이념전쟁에 편승하여 우리 동포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세기에 윤석열은 이념전쟁을 부르짖으면서 신냉전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애써 이룩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다시금 적대시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고 경제는 경제대로 한없이 깊은 소름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무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부모님이 41살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최수근 상병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이 나라의 정부는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진실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계죄를 덮어씌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이 나라의 진보와 민주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향해서 반국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라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정신을 왜곡하고 홍범도 정론의 형상마저 육사 밖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잘못된 친일사관에 빠져서 일본에 굴종하고 숭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이 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방치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 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비록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들은 하나하나 뜨겁게 천국으로 퍼져가고 있고 145만이 되는
뜨거운 뒤집달 촛불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촛불의 상구자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껏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그 관자에서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반드시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행진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지친 마음, 지친 몸, 그래도 더 지치지 않게 잘 추스려서 오늘 집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차영 민주 시민연대 공동 대표님 우리 최승령 목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함께 두 분 올려서 짧게 두 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지금 바쁜 일정이 있으신데 너무 예 여기 이야기까지만 듣고 가시랍니다. 우리 안쪽 가운데로 오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시에 민주당 당원전에서 당원 주권혁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또 5시에는 이재명 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들 참여한 10만여 명의 범국민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행진을 7시 10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못 오신 겁니다. 지치고 힘드시죠? 하지만 그 행진까지 마치고 여기 오신 우리 200여 명은 정말 일당백의 전사들이요, 투사들이요, 민주당을 지키고 야당을 지키고 또 범민주 진보 세력의 모범으로 투쟁하는 영웅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예, 특히 여수에서 올라오신 우리 조기원 의원님, 여수 기본사회활동 여수에서 1인실을 무려 1년 동안 진행했는데 윤석열 타도와 규탄을 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큰 정치가 되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북구원님 지지하는 분들 경기도당 이원장에서 지지하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훌륭한 현장형 정치가 투쟁형 정치가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찍으셔도 좋은데 강북구원님만큼은 강력하게 응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 의원님 중국 청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5시 집회 끝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송 참사 애절한 말씀 그리고 아마 충북도당 위원장 후보로도 지금 자천타천으로 많이 거론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 시민들과 투쟁을 함께하는 분들께 우리는 힘을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응원 바랍니다. 설령 다른 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창민주 집회에 범군대 앞장서서 참여하신 분들 우리는 기억하고 늘 그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좀 더 담대한 투쟁의 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140일 만에 탄핵 청원이 올라가 있고 다음 주 토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최상병 일주기 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추모대표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다음 주 금요일도 또 윤석열의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에 재의결을 촉진하는 그날까지 좀 더 크게 마더니로서 범야권의 마더니로서 범진보의 세력의 리더로서 더 힘들게 치열하게 활동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덥고 힘들고 2년 반 되어가지고 정말 막 짜증도 나고 어려움 많지만 저 가운데 보면 백선아 시민연대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들 늘 웃음과 낙관으로 집회 참여합니다. 우리는 웃음과 낙관으로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도 다 쫓아냈는데 윤석열 정권 따위 못 쫓아내겠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죠. 오늘 수없이 많은 또 누미디어 채널에서 수천 수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여러분 비록 여기 못 오셨지만 이번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다른 큰 집회 나오셔서 큰 박수와 연장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들레 영토를 만드신 지승용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의원님들 민들레 영토 아시죠? 바로 그 민들레 영토의 지승용 목사님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다채롭게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 시간 너무 늦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9시 10분에 예천에서 사망한 최수근 애병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단을 붙잡고 외친 눈물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친구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10년 동안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20년 전 지금보다 난임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15% 정도라고 합니다. 최수근 해병은 남원에서 신사동, 강남 신사동까지 끊임없이 와서 결혼 1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빠른 1965년생이었고 어머니는 1967년생이었습니다. 2003년 1월 2일 최수근 해병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최수근 해병의 이름을 한번 보았습니다. 거북체자에 물가수자에 뿌리근이었습니다. 거북이가 불에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변수색이 아니라 수중수색을 하면서 공용적 귀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북이의 갑옷이 벗겨졌습니다. 걷다가 그만 큰 수렁을 빠져서, 많은 분들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해병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큰 수렁에 빠지고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거북이의 손발이 묶였기 때문에 최수근 해병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올바른 수사를 하며 정의와 자유에 의해서 수사를 했던 박정은 수사단장에 대하여는 경로한 대통령이 민중들이 이렇게 쓰고 수고한,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12시에서 6시까지 최수근 해병 일주기 추모 집회를 저희가 선언했습니다. 함세웅 신부님, 박성모 의원님, 이부영 선생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절한 말씀과 추모를 해주셨고, 6월 11일 지난 6월에 최수근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남겨준 손편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비통한 마음으로 나는 견디고 있다. 적어도 2014년 올 1월에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고인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외압을 강요하는 이 모든 허구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히 손편지에 남겼습니다. 7월 19일 그냥 1주년이 됐으니까 추모하는 행사가 아니라 저희들은 한 주간 전인 어제부터 19일까지 추모기간을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탄핵 절차의 동력이 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희가 청계소라 광장에서
분향소와 추모 전시회가 있게 되고 이어서 오후 6시에는 보신각에서 저희가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기도회와 그리고 시민단체 같이 토론을 하고 함께 같이 집회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함께 갖고 얘기해봅시다. 그렇죠. 원래에서 오신 의원님들 이제 바쁘신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그래도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죠. 우리 김건희의 고향 오빠. 언제나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애국민주 시민을 위해서 자기를 다 던져 총이와 같이 불꽃처럼 태우는 우리의 위대한 목사님, 우리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우리 최재형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희야, 고향 오빠 왔다. 오송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일어나! 해병대여 일어나라! 오늘 오송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집회입니다. 지난주는 양평 고속도로 변경 1주년 집회였고 계속 이렇게 기념을 하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오늘 앞전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혹은 위로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에서 제가 하고 짧은 연설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꼭 눈뜨고 하라는 법은 없고요. 여러분도 눈뜨고 하셔도 되고 저도 눈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송 참사 피해 영혼들을 하늘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함께 건강과 장수와 젊음의 복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이 본국의 홍수 소식을 전해 듣고 이탈리아 총리는 G7 회담을 하다 말고 급거 귀국을 했지만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수해 피해 소식을 듣고 우크라이나로 없던 일정을 만들면서 내가 한국으로 귀국한들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이 목자의 심정으로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올바른 대통령을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로 떠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엄청난 곤혹을 치렀습니다. 왜 곤혹을 치렀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디올백 사건의 실체를 변명과 기변과
뒤집어 엎는 이런 온전한 논리를 가지고 그 혐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활용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동안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것을 제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시 분석을 해주고 인터뷰를 하는 등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도에 나 말고 다른 대기자들이 설물 꾸러미를 들고 접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5개월, 6개월 동안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이번 검찰 수사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가 그 동영상 원본을 제출했더니 그 동영상 원본에는 김건희 측에서 봤을 때 천만다행으로 이 머리 윗부분으로 찍히지가 않았어요. 머리 아래만 대기자들이 찍혔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우리 대통령실 직원이고 대통령실 경호원이고 이런 사람들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주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다시 고화질에 캡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성 대기자가 있었던 옆에 있던 두 개의 쇼핑백이 서류가 들은 게 아니라 선물이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 캡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면세점 가방도 서류가 가득 들었다고 궤변을 늘어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아날로그 시대도 아닌 디지털 시대에 서류를 쇼핑 가방 3개에 들고 매일같이 보고하는 여사의 전담 비서가 그 멀리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와서 그것을 보고할 리도 없고 우리가 제시한 적견 일시를 조율한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문자메시지도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우리에게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는 복귀를 품고 국민을 향해서 하이아나처럼 달려드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진작에 가르침 뱉는 영상을 보여줬어야지 저것들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래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가르침 뱉는 영상은 차마 우리가 배려를 해서 아직 상영을 안 했더니 저것들이 기가 살아서 저렇게 노력과 거짓을 일삼는다는 그런 지적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공격해야 할 영상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국힘당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는 그 녹취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은 아직 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심정으로 자기들의 그 모든 지은 죄와 혐의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죠? 용납하지 맙시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 들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26일날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최은선, 최재형, 권오수 이런 이름들이 열거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최은순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문회에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부패와 무능과 또 국정농단을 낱낱이 국민 모두에게 제가 폭로할 작정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칩시다. 해병대여 일어나라! 경찰들아 일어나라! 모든 사회적 참사에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일어나라! 저어라!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내내 고생하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 여러분 따뜻한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까 우리 안진걸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고 오늘 또 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라 면세점 가방이 업무 보고랍니다. 그래서 7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호동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서울의 소리 이채영 민주 10년 대회를 드렸는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온갖 비리진상규명 모임이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러분 소통관에서 9시 40분에 하는 기자회견 지켜주시고 오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님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은 또 최수근 해병 순직 일주기 추모 주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기쁘게 조금 더 그리고 여기 관사에 살고 있는 성대나 5병 처먹는 거 한 병만 처먹어라. 그리고 김건희에게는 울릉도 호박엿 300만원어치 준비됐으니까 곧 엿주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원판 5개 그리고 15봉지 그리고 가는 사람 5명 그리고 날짜도 25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19일 최수근 해병 일주기 추모시민위원회 지금 단체와 그리고 개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폼으로 올라가는 거 함께 해주시고 함께 가입해 주시고 그래서 19일 금요일 6시에 일부 또 메인 행사는 7시에 합니다. 다른 행사를 하셔도 7시에는 달려와서 함께 우리 추모문화제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음 주는 토요 집회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보신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우리 청년기동경찰 여러분 애국민주 경찰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그리고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 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촛불, LED 촛불은 저 우리 부스에다 다 반납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편안한 편안한 귀갓길 되시고 아무 사건 사고는 없이 잘 가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보신각에서 6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6시에 함께하고요. 17, 18, 19는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최수근 해병 투량소가 설치됩니다. 17, 18, 19는 여러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분향도 하시고 함께 또 애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십시오.